두 분한테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어머님이고 하나는... 좋으시겠네요. 여자들이 선물 중에서 꽃을 가치있게 생각하는 이유가요, 꽃을 선물할 때 남자들이 직접 들고 다니는 창피함을 무릅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배달하시겠어요? 주세요. 들고 가죠. 네. 아빠! 아줌마! 선배. 우진이? 어? 같이 안 왔는데요? 오셨어요? 앉으세요. 아저씨, 한잔 드세요. 아, 나 많이 먹었는데. 한잔 드세요. 아저씨,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거 정말 오랜만이죠? 네. 오랜만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같이 다니면은 한 가족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지? 엄마도 한잔 드세요. 선미야, 너도 많이 먹어. 우리 이거 먹고 노래방 가요, 아저씨. 엄마도 같이 가요. 선미야, 노래방 가자, 어? 아저씨, 한잔 하세요. 네. 선배님. 네. 아니요.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서요. 네. 아니요. 사실은 아빠가 아프세요. 네. 아빠가 아프셔서요. 걱정하지 마. 그래, 하나도 중요한 일 아니었어.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래, 아버님 병 간호나 잘해드려. 그래. 처음부터 말하지 그랬어.
미안해요. 보여주고 싶은 사람 누구였어요? 친구. 나 지금 선배님한테 뭐라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너 나한테 올 거면 곧장 왔으면 좋겠는데 항상 네가 한 발 내디딘 것 같다 싶어 보면 넌 다시 한 발 물러나 있어. 재미있어. 재미는 있는데 좀 지루해. 더 이상 지루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선배님 이렇게 다 참지 말아요. 다 받아주지 마요. 네가 번번이 우진 오빠 때문에 산만해하는 거 보면서 어쩔 땐 화가 좀 나지. 나도 남잔데. 하지만 네가 우진 오빠가 힘들든지 말든지 모른 척하고 나한테 온다면 그건 또 싫을 것 같다. 넌 진선미잖아. 내가 그런 널 좋아하는 거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나 기다려줄 수 있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요?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네가 알게 되면 나한테 가르쳐줘?